뭐 하는 거야? 어서 네 대방한테 안내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시죠. 대방어른 임상욱 나리가 왔습니다. 들게 하시오. 어인 일이십니까? 어인 일로 왔는지는 정대방도 알고 있질 않소. 앉으시죠. 송상 본전과 모든 전포를 내놓고 물러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조선 상계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그리한다면 정대방이 위조한 이 어음은 만상에서 처리하겠소. 나으리! 가만 계세요. 내가 만상에 들어와 유기전 사환으로 있을 때 본전 서기로 있던 정대방이 유기등짐을 지고 황해도로 발러간 적이 있었어. 나는 내심 정대방이 단 한 주게 유기도 팔지 못하고 돌아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으나 정대방은 유기를 묵은 손과 맞바꾸어 큰 이물을 남겨왔어. 그건 내가 감히 생각도 못할 출중한 상기였어. 그날 이후로 정대방은 나의 본보기가 되었어. 홍득조론을 모시는 정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나는 장사를 배웠고 상술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대방이 홍득조론을 배신하고 송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정대방한테 느꼈던 모든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어. 송상으로 간 정대방이 송방의 대행수가 되고 도방이 되고 박주명 어른을 밀쳐내고 대방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정대방이 부럽지가 않았어. 웬 줄 아시오? 나한테는 큰 장사꾼은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정대방이 신의를 버리고 사람의 도리마저 버리는 사이에 나는 홍득조 어른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어. 지금 내가 정대방보다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부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소신 때문이요.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처럼 출중한 상자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어찌 이 같은 파멸을 자초한 것이요. 이제 더 이상은 장사꾼으로 머물지 마시오. 다시 한번 말하겠소. 송상 본전과 모든 점포를 내놓고 물러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조선 상계에 발을 들여놓지 마시오. 그리한다면 정대방이 위조한 이 어음은 만상에서 처리하겠소.
주십시오. 말미라니! 당장 관아에 끌고 가도 시원찮을 뻔해. 우리 나으리께서 선전을 베푸셨으면 당연히 따를 일이지. 또 뭔 수작을 부리려는 게야? 자넨 나서지 말게. 알겠어. 그리하겠어. 이만 갑시다. 나으리! 왜 그놈에게 살 기회를 주십니까? 정치수저놈은요, 옥살이를 해봐야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옥살이가 뭐야? 지금까지 헌 짓을 생각하면 자명을 해도 시원치가 않아. 억울하게 돌아가신 홍둑절 어른을 생각해서라도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양반의 허울까지 벗고 장사꾼이 된 자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송상 대방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헛된 야심마저 물거품이 됐으니 이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로울 일일 것입니다. 살면서 자신의 지난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가를 깨닫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나한테는 큰 장사꾼은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렇게 맞바꾼 묵은 솜은 신안포 나루에서 배에 싣고 평양과 정주로 가져가서 햇솜보다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내 수십 년 장사를 했지만 그 같은 기발한 장사를 처음 듣는다. 장사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지. 애썼다. 야, 애썼어. 난 말이야, 당최 그놈 속을 알 수 없어. 난 사람 부는 재주 하나로 평안도 제일 부자가 됐어. 그런 나도 모른다면 예산놈은 아닌겠지. 수족으로 부리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사위로 삼아서 만상을 물려주기에는 어딘지. 자네가 계속 만상에 있다면 내 발밑에 짓밟히게 될 거야. 소인을 걷어주십시오. 이젠 만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상도를 지키면서는 만상과 경쟁할 자신이 없는 겁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를 연명하는 장사꾼들의 손목을 비틀어 이문을 남긴다면 그건 상인이 아니라 화적이나 다름없소. 헐벗고 굶주려 산으로 올라간 화적들조차 지나가는 행객들의 차림새를 보고 도적질을 하는데 어찌 장사꾼이란 자가 화적보다 못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오? 야 이놈 정치수, 대신하고 네 말로 걸어나갈 땐 언제고 벌을 들여라. 하늘이 무섭지가 않아. 어르신,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어르신, 네 이놈들, 이놈들. 아버님, 아버님, 놔라 이놈들, 놔라. 아버님, 놔라. 대방어른. 대방어른. 정대방이 신의를 버리고
사람의 도리마저 버리는 사이에 나는 궁둑조련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어. 지금 내가 정대방보다 떳떳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부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소신 때문이요.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신처럼 출중한 상자와 능력을 지닌 사람이 어찌 이 같은 파멸을 자초한 것이요.